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새송이 버섯으로 매콤하면서 쫄깃하고 고급진 맛 나는 새송이 버섯을 맛있게 썰어볼게요. 새송이 버섯입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고 물기 닦았습니다. 썰어줄게요. 써는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버섯 모양을 살려서 편으로 썰어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어서 썰어서 집어먹기 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콤한 맛도 날고 버섯이랑 같이 집어먹으면 맛있습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하시고요. 아니면 풋고추 하시면 됩니다. 6개 들어가고요. 색깔도 나고 단맛도 내줄 홍고추 있으면 2개 같이 썰어서 씨는 좀 털어줍니다.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진간장 4큰술 하고요. 맛술 3큰술, 물엿 4큰술 넣어서 섞어서 옆에 잠시 둡니다. 열오른 팬에 식용유는 조금만 두르고 버섯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불은 강불 유지하면서 재빨리 끓여서 옆에 잠시 들어놓습니다. 버섯 드러내고 난 그 팬에 들기름 2큰술, 마늘 수북히 1큰술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준비한 양념장 넣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이때쯤 버섯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버섯에 양념장이 배게 해줍니다. 고추는 좀 늦게 넣습니다. 색깔도 살리고 고추 향이 나서 마지막 쯤에 넣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전분 반큰술에 물 2큰술을 풀었습니다. 버섯하고 고추에서 나오는 수분을 잡아서 양념이 버섯에 딱 감기면서 간도 잘 되고 풍미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나 집에 검은 게 있으면 한 큰술 올려주면 고기 반찬보다 더 맛있는 새송이 버섯 조림입니다.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